OSEN 는 손찬익 기자,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이 지난 26일이요. 수서 초등학교 교장 유현자 야구부의 피칭머신을 후원했다. 이번 후원은 펄크 파운데이션 이사장 이만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소년 야구 꿈나무 피칭머신 후원 프로젝트 롤 연말까지 진행되며 지난달 포항대의 초등학교 청송진성중학교 야구부의 79호 후원이다. 펄크 파운데이션은 야구와 교육을 통해 국내 및 라오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. 전 감독은 전통적으로 전라남도의 야구가 무척 강했다. 해태 타이거즈의 전력은 내가 현역 시절에 상대하기 버거울 정도였다. 그런 전라남도 야구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난달 여수서 초등학교의 재능기부 훈련 지도를 갔는데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. 고 말했다. 여수는 야구 불모지라고 할 정도로 야구에 대한 인프라가 모두 열악했다. 솔직히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매우 열악해서 당황스러웠다.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결국 야구인들의 관심만이 답인 것 같다. 이번에 후원하는 피칭머신이 여수 지역 야구 꿈나무들에게 큰 선물이 되어 여수의 야구 붐 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. 고 후원 이유를 밝혔다. 또한 이전 감독은 재능기부 훈련 지도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열악한 지역이 전국에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. 최근에 후원 요청과 훈련 지도 요청이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다. 하지만 나도 몸이 하나이고 물질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모두 다 찾아가지 못하고 물질이 필요한 모든 곳에 후원하지 못하는 게 미안할 뿐이다.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린다. 고바 폈다. 여수서초등학교 유경민 감독은 여수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야구부가 각 한 팀뿐이다. 그리고 고등학교 야구부는 없다. 야구를 계속하려면 다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다. 솔직히 여수에서 야구인으로 살아간 가는 게 힘들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이만수 감독님께서 훈련 지도도 해주시고 피칭머신까지 후원해 주시는 것이 선수들에게 아주 특별한 동기부여가 돼 것 같다. 성실하게 선수들을 지도해서 여수의 야구붐이 일도록 노력하게 다 고 소감을 밝혔다. 한편 이만수 전 감독은 현재 라오스 야구협회부 회장 자격으로 라오스 국가대표팀의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출전을 준비하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. /WHAT@osen.co.kr여는 대괄호 사진 펄크 파운데이션 제공 손찬익 기자